오늘은 레드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 다섯 개랑 화이트 와인의 가장 대표적인 품종 다섯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메인 품종들만 알더라도 정말로 이 와인의 대표적인 품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레드 와인은 어떤 품종들이 있을까요? 일단 레드 와인에서 풀 바디, 미디엄 바디, 라이트 바디 이렇게 나눠갖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을 찾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바디감이 어떤 바디감의 와인을 좋아하는지를 생각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라이트 바디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피노누아고, 미디엄 바디에서 소개해드릴 와인은 그르나시랑 메를로, 그리고 풀 바디에서 소개해드릴 와인은 까베르네 쇼비뇽이랑 시라입니다. 그 중에서도 라이트 바디에 속하는 피노누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은 프랑스의 부르고뉴라는 도시, 영어로 버건디라는 도시에서 나오는 와인인데 이 도시에서는 오로지 이 피노누아만을 길러요. 사실 그게 프랑스 내에서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왜냐면은 가장 유명한 보르도 같은 도시에서는 여러가지 품종을 썩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하지만 부르고뉴에서는 굉장히 퓨어한 맛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 품종끼리 섞질 않고 레드와인은 오로지 피노누아만을 다룹니다. 피노누아는 되게 라이트한 바디감이 있고 사실 기르기가 되게 힘든 포도예요. 포도의 껍질이 굉장히 얇거든요. 껍질이 얇다는 거는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병충해도 약하고 기후에도 예민하고 전반적으로 그냥 굉장히 기르기가 까다로운 포도 품종이에요. 오히려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은 손상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르기가 힘든 포도 품종인데 그거를 잘 길러서 정말 좋은 와인메이커가 좋은 와인을 만들면은 정말 정말 맛있는 와인이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와인들을 1위에서 10위까지 순위를 매기라 그러면은 2위에서 9위까지는 보르도의 까베르네 소비뇽 위주의 와인들을 이름이 된다 그래요. 하지만 가장 첫 번째 한 1등의 와인은 부르고뉴의 로마네 꽁띠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정말로 잘 만들어질 경우에는 그 맛이 정말 섬세하고 깊고 영혼을 그대로 울리는 그러한 맛이 있다 그래요. 이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이 되게 특이한 특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느 포도밭에서 키웠냐에 따라서 이 땅과 기후와 이 모든 조건, 소위 프랑스에서 말하는 테루아, 이 테루아, 이 테호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포도밭에서 기른 와인들도 맛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래요. 그 포도의 소이얼의 특징의 차이와 태양을 받는 각도의 차이, 뭐 이러한 미세한 차이들로 와인의 맛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와인입니다. 그래서 뭔가 굉장히 섬세하고 그 다음에 이 매력이 너무 강하게 딱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오히려 내가 그 매력을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고급스러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피노누아를 추천드립니다. 미디엄 바디 중에 소개해드릴 두 가지 포도 품종은 바로 메를로랑 그 다음에 그르나시입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메를로는 프랑스의 보르도에서 되게 많이 사용되는 포도 품종인데 이 메를로라는 포도 품종이 일반적으로 까베르네 소비뇽과 같이 블렌딩을 해서 만듭니다. 메를로가 조금 굉장히 향기롭고 좀 달콤한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 까베르네 소비뇽이 묵직하면 어느 정도 좀 잡아준다 그래요. 그래서 메를로가 많이 블렌딩 그레이브로 사용되고 일반적으로 레드와인 품종 중에서 메를로가 굉장히 무난하기 때문에 와인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무난하게 마실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메를로 품종에 있어갖고 사실 굉장히 슬픈 역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미국의 사이드웨이즈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가 와인 영화예요. 거기에 주인공들이 와인에 엄청 빠져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그 두 주인공이 막 얘기를 하다가 한 주인공이 메를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소개팅 자리인데 만약에 이 소개팅하는 여자들이 메를로를 먹자 그럴 거면 나는 무조건 집에 그냥 갈 거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으로 인해 갖고 메를로가 미국 내에서 정말로 시장 점유율을 많이 뺏기게 되고 이 판매량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머리 인식 속에 아 메를로는 피노누아보다 엄청 약간 조금 급이 낮은 와인이구나 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박혔는데 사실은 메를로도 굉장히 맛있게 만들면은 엄청나게 맛있을 수 있는 품종이에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로 프랑스 보르도에서 뽕무롤이라는 지역에서 나는
페토스라는 와인이 있어요. 이 페토스라는 와인이 적게는 95%, 많게는 100%로 이 메를로라는 품종을 갖고 만드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싸고 고급스러운 와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사실 메를로를 잘 만들면 엄청 맛있게 만들 수 있고 저도 미국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메를로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멀로라는 와인이랑 텍스트북이라는 이 두 개의 와인의 메를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또 다른 이제 미디엄 바디의 레드 와인이 그라나시가 있어요. 이 그라나시라는 거는 사실 불어로 말했을 때 이 포도 품종의 발음이고 원래는 이게 스페인의 포도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로는 가르나차라고 합니다. 이 가르나차라는 이 포도 품종이 미디엄 바디이고 메를로와 같이 달콤한 부분도 있지만 또 동시에 약간의 스파이스, 그러니까 뭔가 향기로운 이러한 그 허브 향이나 아니면은 또 후추나 이러한 스파이스 같은 것들이 살짝 섞여 있어서 굉장히 이 무난한 이 달콤함 속에서도 살짝의 불이 들어가 있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와인이에요. 이 와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심어지는 포도 품종인데 그게 그거에 비해 갖고 사람들한테는 많이 인식이 돼 있지 않고 많은 와인 애호가들이 말하는 앞으로 떠오를 별이라 그래요. 특히나 이미 가르나차가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하나는 프랑스의 론이라는 도시예요. 이 론이라는 도시에서 소위 GSM이라고 부르는 블렌드로 만들었는데 그게 그라나쉬, 시라, 무베드 이래서 GSM이라고 부르는 이 블렌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앞으로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지방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에서 엄청나게 맛있는 그리고 가격이 괜찮은 가르나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르나차 품종에서 제가 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가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보르사오의 트레스피코스라는 이름을 가진 와인인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국 와인평론가랑 영국 와인평론가인 로버트 파커랑 젠스 로빈슨이 둘 다 모두 극찬한 와이너리예요. 그래서 이 최고급 프랑스 와이너리가 아닌 와이너리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다고 할 수 있는 와이너리다 라는 엄청난 극찬을 한 와이너리고 이 보르사오의 트레스피코스 와인은 코스트코에서 팔고 있는데 제가 샀던 곳은 송도에 있는 코스트코에서 트레스피코스 가르나차를 샀습니다. 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가 메가마르라는 회사의 와이너리에 가르나차가 있는데 이 와인은 현재 합정역에 있는 르파르라는 와인바에서 드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알토 몽카이오라는 또 굉장히 좋은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풀 바디의 레드 와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풀 바디 레드 와인으로 소개해 드릴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시라입니다. 그 중에서 까베르네 소비뇽은 엄청나게 대표적인 레드 와인이죠. 이게 바로 지금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인데 이 품종이 소위 말하는 레드 와인의 왕, King of Red Wines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그렇게까지 사랑받는 이유는 정말 그 묵직함과 그 강렬한 맛 때문인 것 같아요. 태닌감이 세기 때문에 너무 젊게 먹었을 때는 오히려 태닌감 때문에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에이징을 통해서 부드러워지면서 점점 엄청나게 깊은 맛 그리고 고급스러운 향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은 프랑스 보르도에서 주로 사용되는 품종이고 보르도에서도 큰 강이 반으로 갈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왼쪽 편에 있는 레프트 뱅크 보르도에서 메인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다섯 개의 와인을 뽑으라 그러면 아마도 보르도에 있는 메독 지방에서 고른 다섯 개의 그랑크루 클라스의 1등급 와인들을 꼽아요. 그리고 그 1등급 와인들이 대부분 이 까베르네 소비뇽을 주로 만든 와인들입니다. 그만큼 세계에서 최고급 와인을 만들 때는 까베르네 소비뇽이 빠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품종입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은 굉장히 포도알이 작고 그만큼 포도 껍질이 두껍습니다. 이 포도알이 작고 이 포도 안에 들어있는 알 대비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그것을 즙으로 짰을 때 그 즙 대비 껍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깊은 색깔들이 우러나오고 태닌들이 우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포도 품종들에 비해서 더 작고 껍질이 두껍고 오히려 건강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심어도 사실은 잘 적응하고 태양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엄청나게 잘 익을 수 있는 그러한 포도 품종입니다.
까베르네 소비뇽 중에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지난번에 루이엔 마티니사의 나파벨리 거를 추천드렸어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건 2만원대의 이 소노마 카운티 거를 마시고 있는데 사실상은 기왕 드실 거면은 3만원대의 나파벨리 거를 드시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얘랑 함께 또 추천드릴 수 있는 게 한 두 개 정도 더 있는데 일단은 이 로버트 몬다비 프라이빗 셀렉션의 까베르네 소비뇽이 가격 대비 맛이 굉장히 좋아요. 이거가 코스트코에는 만원대에서 팔고 있고 코스트코가 아니더라도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2만원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인이 그 오크 향이 강하고 그래서 바닐라 향이 굉장히 살아있는데 그와 함께 또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까베르네 소비뇽이고요. 또 칠레 까베르네 소비뇽 중에서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것은 마르케스 데 카사 콘차라는 이 콘차이토로의 회사의 굉장히 약간 프리미엄급의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케스 데 카사 콘차 까베르네 소비뇽을 드시면은 약간 조금 더 저렴한 라인의 만원 2만원대 칠레산 까베르네 소비뇽이랑 굉장히 또 확연히 다른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의 까베르네 소비뇽을 드셔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레드와인 품종은 시라입니다. 시라도 풀바디 품종이에요. 풀바디인 만큼 진한 맛을 갖고 있는데 시라가 전형적으로 카베르네 소비뇽보다 조금 덜 스위트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드라이한 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페퍼 스파이스의 향들이 더 살아있어요. 그래서 후추의 향이 난다고 하는 그럴만한 약간 페퍼리한 스파이스들이 섞여있는 굉장히 독특한 와인이고 이 시라가 사실상 프랑스의 론 지방의 원산지를 두고 있어서 그쪽에서 이제 그 론 글랜드에 들어가지만 요즘은 거기보다 더 유명하게 호주산 시라입니다. 호주에서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시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브랜드가 펜폴즈이긴 하지만 그 외에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가격 대비 맛있는 좋은 시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알라딘 아니야 넌 지켜주는 알라신도 아니야 넌 그저 혼자 가만히 기다리던 지니 여바로